여정연의 세계일주 50국 둘세투어.com 중국 본토 심천에서 충칭호거 체험하기. 명정보 기술에서는 2005년 심천 벡터 테크놀로지에 데이터 복구 기술을 이전했는데요. 회사가 있는 장송 빌딩 2층에는 호거로 유명한 충칭호거 식당이 있습니다. 장송 빌딩 바로 옆에는 한국 식당이 있지만 불고기가 아닌 롬고기를 팔기 때문에 호거를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하이디라오가 유명한데요. 호거 식당은 점심시간 이전이라 비교적 조용한 편이었고 창가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메뉴에서 육수, 고기, 채소를 연필로 체크했습니다. 계란탕이 가능한 토마토 육수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운 마라 육수를 선택했습니다. 탕값은 고정이라 인원이 많으면 저렴해집니다. 좌석에서는 56층 규모의 방영 국제 빌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56층도 심천에서는 그리 높은 편도 아닙니다. 마시는 차는 서빙을 해주지만 소스는 셀프라고 직접 만들어 먹으라고 종업원이 부탁합니다. 소스를 보니 한국인의 30%가 잘 먹지 못하는 고수, 그리고 땅콩 소스, 고추, 볶음 마늘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니 소스가 유명한데요. 레시피를 몰라 고수에 간장을 넣고 소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간장 종류로는 콩으로 만든 산, 곡물로 만든 장유, 우유로 만든 모유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소고기가 6,000원 정도로 저렴하여 일단 두 접시 주문해 보았습니다. 사천성의 매운 고춧가루 무더기가 단단히 펴오르고 있습니다. 마라 육수와 토마토 육수가 펄펄 끓기 시작하자 소고기를 넣고 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 소스 조합을 보자 고수에 참기름, 마늘, 땅콩 소스 등을 넣어서 특제 소스를 직접 만들어 줍니다. 谢谢. 사천성에서 가장 매운맛이라고 하지만 멕시코나 태국 그리고 한국의 매운맛에 결코 견줄 바는 아니었습니다. 요리사가 칼을 사용하여 손으로 썰기 때문에 육질이 균질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처럼 소고기를 돌려서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심하고 만든 매운 육수가 펄펄 끓자 눈이 너무 따가워 결국 손 씻는 곳에서 잠시 눈을 씻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소고기와 양고기를 좋아하지만 다수의 중국인들은 새우, 홍합, 문어 등 해산물과 채소 그리고 유부나 계란도 호거에 넣어 먹고 있었습니다. 샤브 고기를 건져 먹자 잘 익은 귤을 후식으로 건네줍니다. 매우 단단했는데요. 생각보다 달콤한 편이었습니다. 다만 귤 쪽마다 씨앗이 하나씩 들어있는 것이 흠이었습니다. 중국에는 면이 유명하지만 따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샤브를 먹고 육수에 밥을 볶아 먹는데요. 육수가 너무 진해서 결국 따로 밥을 볶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너무 싱거운 볶음밥이 나와 결국 매운 마라육수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비용은 전부 2만원 정도 나왔지만 처음 보는 비자, 매스터, 은연카드의 종업원들이 단말기 사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하이디라오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가볍게 호거를 먹어보았는데요. 입가심용 캔디나 과자는 무료로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본토에서 가장 맵다는 충칭 호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세계일주나 다국어 학습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